Bow wow. Bow wow. Okay. 미국 사람들 귀에는 개들이 멍멍 짖는 소리다. Bow wow. Bow wow. 예. 이렇게 들리나봐요. 오케이. 그럼 소개합니다. This is Lucky. 소개할 때 this is 하죠. 뭐야? This is Lucky. 네, 먼저 하고 계세요. This is Lucky. 오케이. 소개할 때 뭐라 그런다? This is. 뭐 이름이 Lucky니까. This is Lucky.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맞죠? 네. 예? 오케이. 그쵸. 나의 개예요. 큰 소리로 안 들려. 걔는 나의 개입니다. 그 소개하는 표현인데요. 예? 아, 쓰기 연습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선생님. 오케이. 그래서, he, 뭐라고요? He is my dog. He is my dog. 하면 되겠죠. 그건 나의 개입니다. 소개하고 싶으면 뭐라 그런다? He is my dog. He is my dog. 오케이. 처음 소개할 때는, 얘는 누구예요? 할 때는 this is라고 합니다. This is 누구누구. 한 다음에, 이 소개받은 사람이 남자나 수컷이면 he라고 하고요. 여자나 암컷이면 she라고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소개해주면 되겠죠. He is my dog. 계속해서 Lucky의 특징. He is very big. He is very big. Very big. 아, 계속해서 아 하는 거죠. 아. 누가 소리를 빽 질렀어요. 오케이, 소개합니다. Okay. 위로 올라가면 안 나오나? 잠깐만요. 15일 지났는데 왜 안 나오지? 잠깐만. 오케이. 아까 책의 내용을 잘 생각해보세요. 제일 처음에 뭐, 누가 멍멍멍멍 지죠? 어? 오늘요? 17일. 처음에 누가 멍멍멍 짖죠? 그니까, 저 사람, 쟤 뭐야? 어? 이렇게 궁금해 할 것 같으니까, 얜 누구다라고 소개할 때, This is Lucky. He is my dog. 누구다? 이쪽은 Lucky인데, He is my dog. 우리 집 강아지야. He is very big. 매우 크게 커. 이렇게 얘기한다. 또 누가, 아! 그러지니까, 누구야? 라고 물어볼까봐 뭐라 그래? This is Tanya. 얘는 누구야? 소개한 다음에, 나의 여자 형제다. 뭐라고요? 그럼 s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Tanya. Tanya is my sister. 이 책 끝까지 읽어봐서 알지만 이 책을 쓴 사람의 이 글을 쓴, 이 말하고 있는 사람 누구든가 로빈이죠. 로빈. 오케이. 그 다음에 Tanya는 시끄럽대요. She is noisy. She is noisy. 오케이. 그럼 noisy의 뜻은 뭘까요? 시끄럽다가 아니죠. 노이즈의 뜻은 시끄러운이라는 어떤 시죠. 어떤 시. 어떤 시를 시끄럽다라는 뜻으로 바꾸려니까 어떤을 어떻다라고 바꾸려니까 여기 뭘 쓰는 거야? 비동사를 쓰는 거고 비동사는 시를 만나면 시, 비가 아니고 시, 이즈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합쳐서 시끄럽다가 되는 거죠. 어떠니 비동사랑 합쳐지면 어떻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에... 오케이. She is noisy. 오케이. 그다음 또 잘 있어라 이러죠. Be good 이러죠. 하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be를 써야죠. Be good. Be good. 잘 지내거라. Be good. Be good. 오케이. 소개합니다. 네, 써. 그래서. 그리고 매우란 뜻도 있고. This is my dad. This is my dad. 이쪽은 우리 아버지야. 소개할 때 This is my dad, my father. This is my dad. 그 다음에
He is tall. He is tall. tall의 뜻은 뭘까요? 그렇죠. 키 큰이라는 어떤 시니까 앞에 이즈를 붙여서 합쳐져서 키가 크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어? 아빠는 키가 크대요. He는 my dad. 대신 맞죠. My dad is tall. 오케이. 계속해서 또 소개합니다. This is my mom. This is my mom. 오케이. 어떻다 그러면 되겠죠. 이제 엄마가 어떠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She chubby. She is chubby. chubby의 뜻도 마찬가지. 무슨 뜻이에요? 어떤 시죠? 그러니까 통통한. 어떤 시니까 앞에 이름 붙여서 통통하다가 됐고요. 그래서 또 소개합니다. This is my grandfather. This is my grandfather. 오케이. 그래서 소개할 때 this is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mother, father야, mother's father야. He is my mother's father. He is my mother's father. Mother's father. Okay, 여기에 이걸 보고 apostrophe라 해. apostrophe S는 누구누구의, 나의 엄마의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엄마의 아빠죠. 그렇죠? 그렇죠. 희는 그럼 누구 대신 왔어요? 여기에 지금 글이 어떻게 되고 있어? 누굴 소개하고 있죠? This is my grandfather. This is my grandfather. 오케이. 그는 누구다라고 얘기한 건 문제. 뭐라 이 문장 뭐였어? He is. 뭐라고? 그건 나의 엄마야, 아빠예요. He is my mother's father. He is my mother's father. 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마이 그랜드파더 이즈 마이 머더스 파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히는 누구 대신 왔어요? 마이 그랜드파더 이즈 마이 머더스 파더 나의 할아버지는 나의 엄마의 아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He is my mother's father. 계속해서 또 소개합니다. This is my grandmother. This is my grandmother. 오케이. 할머니는 남자야, 여자야? 여자죠. 그럼 이제부터 할머니에 대해서 얘기할 때 he라고 얘기하겠어요? she라고 얘기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She is my mother's mother. She is my mother's mother.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s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My grandmother is my mother's mother. 이런 문장이죠. She is my mother's mother. 계속해서 This is kind. 이것은 친절한이다. 그들은 친절해요. 오케이. 클래스 카드로 복습했나요? 왜 맨날 안 해요? 말하기 테스트 준비하고 계시고요. They are kind. They are kind. 뭐라고요? 뭐라고? 뭐라고? 한별아, 복습할 시간 없어? They are kind. 뭐라고? They are kind. 그들은 친절합니다. They는 누구 대신 왔어? You 책 공부했어? 안 했어? 패드로. 책으로. 그럼 They는 누구 대신 왔어요?
선생님 쪽지 보내놨어. 쪽지에 있는 거. 이거 하고 계세요. 이따 말할 거 그러니까. 제이는 누구 돼서 왔나요? 데이는 my grandmother and my grandfather 대신 왔죠. my grandfather and grandmother. 데이는 누구 대신 왔어? my grandfather and grandmother.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다? 친절하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친절하십니다. 자, 그리고 왜 너희들은 오제를 안 내? 소인은 내고 있고 안 내고 있고 안 가져갈 때도 있고 안 내고 있고 왜 안 내는데? 몇 개 쌓여 있는지 한번 볼까? 한별이 그냥 무시야 숙제는? 그러면 할 시간이 없어? 하는 방법을 몰라? 그럼 뭐 어떻게 해줄까? 학원에서 다 하고 갈래? 집에서 할 시간 없으니까? 그렇게 해, 왜? 응? 맨날 와서 물어보면은 모르고 있고. 카인드의 뜻이 뭐예요? 안 들려. 친절한 이란 어떤 시니까 여기에 비동사 붙여서 이거 합쳐지면 무슨 뜻이 돼요? 친절하다가 되겠죠. 데이는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 명이니까 데이로 누가 어떻다 라고 얘기하죠. They are kind. 오케이, 전 집에 왔어요. 한번 공부하고 와. 어느 거 공부해야 될지 알아요? 응? 응? 한별아, 어느 거 공부해야 될지 알아? 응? 네가 전번에 D에 16호를 했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D에 16호를 올려놨겠지, 공부하라고. 응? 지금 테스트한 것도 D에 16호고. 알았어요? 오케이. 지우야, 시가자. 공원이 어디 있습니까? Where is the park, Bill? Where is the park, Bill?